고성과 속초 지역의 산불 원인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한전 직원 등 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고성경찰서는 20일 업무상 실화와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로 한전 직원 7명과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시공업체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전선 자체의 노후와 부실 시공, 부실한 관리 등의 복합적인 하자로 인해 전선이 끊어지면서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직후 한전은 산불 피해민들에 대한 추가 보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전은 조만간 책임 비율에 대한 특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피해 보상 금액을 확정하고 개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산불 발생 8개월여 만에 내놓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고성과 속초 산불 이재민들은 매우 미흡하고 봐주기식 수사로 의심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